안녕하세요. 카카오 소셜 로그인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오픈 API를 이용하여 소셜 로그인을 해보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로그인 정보를 보는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프링을 사용해서 코드를 짤 것이고요. 이때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를 활용하면은 프로젝트를 좀 더 간편하게 생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레이들로 만들어 주었고요. 언어는 자바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디펜던시스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게터 세터를 자동 완성해 주는 롬봇과 스프링 웹, 그리고 백엔드 서버에서 HTML을 동적으로 렌더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타임리프와 스프링 데이터 JPA, H2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주었고요. 여기서 generate를 누르면은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걸 ID로 열어주면 되는데 하나하나 코드를 같이 짜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짜온 코드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설명하기 전에 카카오 오픈 API를 얻어오겠습니다. 카카오 디벨로퍼스에 들어가면은 여기 내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은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 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웹 플랫폼이 아마 사용 중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웹 플랫폼을 등록해 주시고요. 저는 사이트 도메인은 그냥 로컬호스트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 URI 등록해야 돼서 등록하러 가고요.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활성화 상태가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 상태를 켜주시고 밑에 리다이렉트 URI를 등록해 줍니다. 그런 뒤에 여기 동의 항목에 가시면은 이제 로그인할 때 받아올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닉네임과 이메일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로그아웃도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고급 설정에 가서 로그아웃 리다이렉트 URI를 등록해 줍니다. 이제 자세한 코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전체적으로 보기 앞서서 먼저 오픈 API 얻어온 것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클라이언트 ID에는 앱키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앱키에 들어가시면은 네 가지 키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REST API 키와 어드민 키를 사용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ID에는 REST API 키를 넣어주시고요. 클라이언트.시크릿에는 이제 어드민 키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redirect URI는 아까 등록한 URI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 컨트롤러는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 API와 상호작용하여 카카오 DTO를 받아오고요. 멤버 컨트롤러는 간단한 마이페이지와 회원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멤버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테이블과 매핑된 엔티티로 사용을 하고요. 카카오 DTO에서 이 DTO는 주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서로 다른 계층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도메인 객체나 엔티티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해 DTO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회원 정보인 멤버 객체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DTO에 담아옵니다. 멤버 리퍼지토리는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는 로그인하고 로그인한 유저 정보를 받아오는 코드고요. 멤버 서비스는 멤버 리포지토리를 의존성 주입하였습니다. 홈 컨트롤러는 로그인하고 index.html을 렌더링해주고요. 메시지 엔티티는 주로 API 응답 등에 사용되어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메시지와 함께 결과 데이터를 전달할 때 활용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코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도메인의 멤버 클래스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엔티티의 어노테이션은 JPA 엔티티 클래스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아까 롬봇을 추가해 주었기 때문에 getter, setter, annotation만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annotation은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생성해 주는데 엔티티 클래스에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해 주었습니다. ID는 해당 필드가 엔티티의 주키임을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멤버 ID가 주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키를 generated value로 해당 필드 값을 자동으로 생성 및 증가를 시켜줘서
1, 2, 3, 4 이렇게 아이디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은 멤버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DTO로 가보겠습니다. 빌더 어노테이션은 롬복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으로 빌더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빌더 패턴은 객체를 생성하는 복잡한 초기화 로직을 캡슐화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클래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어노테이션은 toString equals 같은 메서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멤버 클래스와 동일하게 변수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멤버 리포지토리는 JPI 리포지토리로 확정한 인터페이스고요. 멤버 세이브는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메소드로 JPA에서 제공하는 세이브 메서드를 사용하여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카카오 서비스로 가보겠습니다. 서비스 어노테이션은 해당 클래스가 스프링의 서비스 계층에 속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의존성 주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었고요. 여기서는 멤버 리포지토리를 의존성 주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application.properties에서 넣어주었던 앱 키드를 받아왔습니다. 카카오 계정 인증을 위한 URI고요. 밑에는 카카오 API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URI입니다. 여기서 auth authorize endpoint는 사용자에게 권한 부여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해당 요청을 수락하면은 권한 부여 코드를 발급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이 반환값을 정리해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getKakaoInfo 메서드에서는 이제 코드가 널이면은 인증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예외를 발생시켰고요. TryCatch 문을 사용하여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오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TryCatch 문을 사용하였습니다. HTTP 요청에서 사용되는 콘텐츠 유형도 설정해 주었는데요. 웹폼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유형으로 설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카카오 API와의 통신을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멀티밸류 맵에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서 REST 템플릿은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객체로 간편하게 REST 방식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스프링 내장 클래스고요. 헤더나 콘텐츠 타입 등을 설정하여 외부 API와 호출합니다. 서버 투 서버 통신에 사용하고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에서 HTTP 요청할 때 사용하며 주로 외부 API와 연동할 때 REST 템플릿과 함께 멀티밸류맵 HTTP Entity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넣어줄 때 멀티밸류맵으로 넣어줬고요. 여기 HTTP Entity에서 파람에 해당하는 값은 요청 바디에 들어갈 데이터로 여기서는 멀티밸류맵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는 폼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여러 값이 하나의 키에 매핑될 수 있습니다. 헤더스는 이제 HTTP 요청 헤더를 나타내는 객체로 HTTP 헤더스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헤더에는 요청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ST 템플릿을 사용하여 서버로 HTTP 포스트 요청을 보냈고요. Exchange 메서드로 이제 API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JSON 형식의 문자열을 자바 객체로 변환하기 위해서 JSON 파서를 사용했고요. JSON 문자열을 JSON 파서를 사용하여 파싱을 하고 파싱된 결과를 JSON 오브젝트로 형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assess 토큰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해서 이를 assess 토큰 변수에 할당해 주었습니다. 예외 없이 잘 된다면 이제 리턴 값으로 get userinfo with 토큰에 아까 넣어주었던 assess 토큰을 파라미터로 넣어주었는데 이제 그 get userinfo with 토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HTTP 헤더를 설정해 주었고요. 이 코드는 HTTP 요청의 헤더에 authorization with content type 헤더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authorization은 이제 인증 토큰을 주로 포함을 하고요. 베어러 토큰은 OAuth 2.0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보호된 리소스에 접근할 때 사용됩니다. 콘텐츠 타입은 위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HTTP 헤더에 담아 주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리스폰스 데이터를 파싱을 해주었고요.
카카오 어카운트에 이메일이 저장되어 있고 프로필에 닉네임이 저장되어 있어서 카카오 어카운트에 해당하는 키값을 어카운트 변수에 넣어주었고 프로필도 동일하게 넣어주었습니다. 사용자의 고유 아이디는 아이디 키에서 추출해 주었고요. 아까 어카운트에서 이제 이메일에 해당하는 값을 이메일로 뽑아오고 프로필에서 닉네임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멤버 객체에 이메일과 닉네임을 설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이 request context holder. current request attribute가 현재 스레드의 바인딩 된 요청 속성을 반환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request attribute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서블리 request attribute를 사용하여서 해당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 주었고요. request 메서드를 호출하여 현재 요청 HTTP 서블리 request 객체를 얻어왔습니다. 현재 요청에 대한 세션을 얻어왔는데, 세션은 서버 메모리에 저장되며 연결이 끊길 경우 소멸되는 데이터로 로그인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사용합니다. 이후 세션에서 사용자 정보를 얻어오는 등의 작업이 가능하고요. 세션의 멤버라는 이름으로 멤버 객체를 저장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빌더 메서드를 호출하여 최종적으로 카카오 DTO 객체를 생성해 주었고요. 간결한 코드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빌더가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반환한 카카오 DTO가 get 카카오 인포의 반환값으로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컨트롤러로 가보겠습니다. REST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은 RESTful 웹 서비스의 컨트롤러를 나타냈고요. 여기서 카카오 서비스를 파이널로 선언했기 때문에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어노테이션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컨트롤러의 모든 메서드에 대한 기본 경로를 카카오로 지정해주었습니다. 이 콜백 경로로 들어오면은 이제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 API와 상호작용해서 카카오 DTO를 받아오게 되는데요. 카카오 서비스에서 카카오 인포 를 호출하여서 카카오 API로부터 정보를 얻어옵니다. 얻은 정보를 메시지 엔티티에 담아서 리스폰스 엔티티로 반환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이 컨트롤러는 카카오 API의 콜백을 처리하는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카카오 인증 코드를 이용하여 카카오 API로부터 정보를 얻어오고 이를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메시지 엔티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 엔티티는 주로 특정 메시지와 함께 결과 데이터를 전달할 때 활용이 되고요. 여기서 메시지로는 이제 서세스를 썼고, 객체에서는 카카오 인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로 가보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에서는 멤버 레포지토리를 의정성 주입을 해주었고요. 마이페이지로 가면은 간단한 마이페이지를 보여주는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문자 인코딩은 UTF-8로 하였고, 응답 콘텐츠 타입을 텍스트 HTML로 설정하였고, UTF-8 문자 인코딩을 사용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블릿 요청이 들어오면은 요청을 파악한 후 응답을 전달하는데요. 위에서 응답 형태를 HTML로 설정하였고, 이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스트림을 얻기 위해서 프린트 라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응답 형태를 HTML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출력할 때에도 HTML 형태로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세션에서 사용자 정보를 검색을 해서 멤버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멤버 객체로 얻어왔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널이 아니면은 이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속성에 저장해 주었고요. 로그인 상태를 True로 설정하였고, 네임과 이메일을 넣어주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회원 이름만 출력해 주었고요. 여기서 회원 정보 보기 버튼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회원 정보로 이동이 됩니다. 이 쇼로 이동이 돼서 밑에 코드가 구현이 되는데요. 위에서 저장해 둔 네임과 이메일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똑같이 응답 컨텐츠 타입을 설정해 두었고요. 세션에서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이메일을 아까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꺼내와서
HTML 형식으로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서비스로 가보겠습니다. 멤버 서비스에서는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 멤버 리포지토리를 주입해 주었습니다. 의존성 주입 때문에 이 어노테이션을 붙였고요. 서비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비스 어노테이션도 붙였습니다. 홈 컨트롤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파이널로 선언된 필드를 이용하여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이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었고, 여기서는 카카오 서비스를 주입하였습니다. 웹페이지로 사용자를 리다이렉트하고 해당 페이지에서는 카카오 로그인 UR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에 추가를 해주었고요. 카카오 URL 속성을 추가하고 이 속성의 값으로 카카오 서비스에서 겟카카오 로그인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은 이뷰 이름을 찾아서 뷰 렌더링을 index.html로 해주는데요. index.html은 로그인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은 로컬호스트 8080으로 잘된걸볼수 있습니다. 로컬호스트 8080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index.html에서 만들어 놓았던 카카오 로그인과 카카오 로그아 버튼이 있고요. 카카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로그인 칸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한다고 미리 로그인을 해보아서 이 동의 화면이 안 뜨는데, 만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의 화면이 뜰 것입니다. 아까 동의 항목에 추가하였던 이메일과 닉네임이 여기 적혀 있고요. 전체 동의하기 누르고 버튼을 계속 눌러주시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로그인된 정보와 그 서세스 메시지가 함께 뜹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H2 콘솔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멤버로 매핑을 해 주었기 때문에 멤버를 눌러서 보면은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멤버가 더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12345 멤버 아이디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 구현을 했기 때문에 로그아웃도 보러 가보겠습니다. 로그아웃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카카오 계정과 함께 로그아웃을 하시면은 로그아웃이 되고요. 뒤에 페이지를 안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화이트 라벨 에러 페이지가 떴지만 다시 로그인을 하러 들어가시면은 로그아웃이 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카오 소셜 로그인을 스프링을 사용하여 구현을 해 보았고, H2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